접근하자나 서명하신 계약서는 면밀히 살펴보셨습니까? 사실 너무 길어서 다 읽어보진 못했어요. 처음 보는 단어들도 많았고 무슨 이야기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패스트넥시 대신 계약서의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리학의 사전 확립된 규범에 따르면 구직자는 신트라코프의 분류체계에 따라 자신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 원고는 이 변경을 받아들이면서 본문서의 모든 자회사 조항을 무기한 또는 계약 종료 때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약은 노동환경 또는 노동조합협회의 요청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계약의 승인은 결의안 1138호의 의거, 사회적 지위를 위한 개인의 청렴성을 허용하는 특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기요, 죄송한데 제가 그냥 해야 할 일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물론입니다. 저희 신트라코프에서 패스터넥시는 단 하나의 목표에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마녀라고 불리우는 존재를 제거해 주십시오. 예? 마녀라고 불리우는 존재를 예,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보고 마녀를 죽이라고요? 이거 지금 농담은 아니죠? 아닙니다. 패스터넥시는 마녀 사냥꾼입니다. 좋아요. 아, 이거 보세요. 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어떤 것도 사냥할 생각이 없다고요. 그리고 마녀라니요. 조금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맞습니다. 이제 패스터넥시의 임무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듣고 싶지 않아요. 분명 뭔가 실수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 보이는 아이콘은 패스터넥시의 첫 번째 임무를 표시합니다. 주 목표는 바로 15세기에 만들어진 핵센 해머입니다. 진짜 여길 어떻게 나가지? 부탁드립니다, 패스터넥시. 설명이 끝나면 나가게 해드릴 테니 집중해 주십시오. 저번엔 진짜 안 들은... 맞아, 안 들을 거예요 했는데 진짜 안 듣고 멈춰버렸죠. 감사합니다. 현재 마녀에 관한 정보는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킵 기능이 없는 거야. 와, 진짜 나중에 우리 약관 같은 거 어디 가입할 때 다 스킵하고 그냥 하잖아요. 와, 실제로 컴퓨터 안에 들어가고 이렇게 일일이 설명 들으면 얼마나 짜증날까. 스킵도 안 되고 다 들어야 나갈 수 있고. 그렇게 패스터넥시는 이러한 독특한 개체를 식별, 사냥,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적힌 핵센 해머를 찾아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거 마녀에 대한 이야기가 맞는 거죠? 네. 과거 저희 신트라코프는 핵센 해머를 한 권 구매한 전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책의 위치는 불명인 상태입니다. 가장 최근의 분석에 따르면 핵센 해머는 건물 7층의 서구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패스터넥시는 그곳에서부터 탐색을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7층. 좋아요. 설명 다 끝났죠? 아니요. 저희는 핵센 해머의 회수를 임무를 부여받은 패스터넥시에게 1000크레딧의 보너스를 제공할 것임을 미리 통보해드립니다. 에? 저기 신트라씨? 일단 저에게 그런 제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하지만 마녀를 사냥하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최소한 저는 제가 정상적인 업무를 할 거라 생각하고 여기 왔단 말이죠. 그런데 여긴 기괴한 지옥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리를 대신해줄 수 있는 다른 분을 고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감입니다만 전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언제든지 여길 떠나셔도 좋습니다. 그런 신트라넷의 접속을 해제하기 위한 아이콘을 활성화해드리겠습니다. 다만 부디 저희 회사의 제안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패스터넥시. 저는 이곳에 계속 있을 테니 필요로 하시면 언제든지 신트라넷에 접속해주세요. 아, 이제 끝났다. 대화를 해봐, 마녀. 그 마녀라는 존재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볼 수 있나요? 면밀한 수집과 관찰에 의해 저희들은 마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건물 내에서 서식해왔음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부 정보의 부족으로 우리는 회사의 발전에 마녀가 큰 영향을 끼쳐왔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마녀 퇴치만을 작성하고 전문 사냥꾼을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바탕으로 채용을 진행합니다, 패스터넥시. 그렇기 때문에 전산상의 실수가 일어날 확률은 최소 5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마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방금 임무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마녀에 대한 정보가 적힌 핵센 해머라는 책을 찾는 것이 패스터넥시의 임무입니다. 핵센 해머를 손에 넣는 것은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페스트넥 씨. 자세는 당신을 신뢰하며 최대한 당신을 지원할 것입니다. 와... 그럼 당신은 도대체 뭐예요? 1973년 저희 신트라코프 홍보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 개체입니다. 제가 만들어진 직후 저는 근로자들을 위한 지침과 동반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메인 컴퓨터 시스템에 통합되었습니다. 1973년? 누님이네? 적어도 그것보다 더 현대적인 기술로 만들어진 존재라 생각했는데? 실망시켜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어찌되었건 제 축적된 정보가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현재 책무의 진행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열람하고 싶으시면 해당 아이콘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제가 책무에 대한 세부 정보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 봤다. 우. 오케이. 알았어. 1층이 있다.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잘못 눌러서. 아, 아니야. 됐어. 일단 나가자. 잠시만요, 패스트넥 씨. 떠나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패스트넥 씨가 하는 일들은 전부 기밀사항입니다. 당신은 마녀사냥꾼으로서 지위나 관련된 책임들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파트너의 관점에서 일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뭐라고요? 본인의 안위를 생각해서라도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비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 패스트넥 씨. 컴퓨터 잠깐 켜고 나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죠? 방송 아까 우리 생방 4시간 한 것보다 더 힘든데. 어? 벌써 신트라넷에 갔다 온 거야? 저 컴퓨터가 오래돼서 소프트웨어가 구식이긴 한데 그래도 기본은 갖춰져 있다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는 알아냈어? 뭐 잡다한 심부름 비슷한 것 같긴 한데요. 뭔가를 죽이는 것도 심부름에 속한다면 말이죠. 잠깐만요. 짠! 간만에 간만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오키? 이렇게 오키? 뭔가를 죽이는 것도 심부름에 속한다면 말이죠. 죽여? 아니, 사람을 죽인다고? 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죽이는 그 시간이나 죽이는 일이었다는 말이었어요. 우리 신입이 요령을 터득했구만. 이거 벌써부터 빈둥거릴 생각을 하다니. 예, 그런데 사실 제가 정말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 그러니까 여긴 도시잖아요. 모든 게 정신없이 돌아가는, 어쩌면 그냥 다시 제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캠으로 보시면 제가 평소에 괴담 더빙할 때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어봤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보시라고. 평소에 괴담 더빙할 때 제 표정. 너무 걱정 마, 베스턴에. 원래 익숙해지는 데에는 다 시간이 걸리는 법이라고. 내가 언제든지 도와줄 테니까 필요하면 말만 하고. 정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면 1층에 있는 구내식당 가서 머리 좀 식히고 오는 건 어때? 가서 간식도 좀 먹고 앉아서 생각도 좀 하고. 어쨌든 적당히 하라고. 이제 겨우 첫날이니까. 안녕하세요. 소사는 여전히 말이 없다. 자, 그러면... 서재를 먼저 갈까? 식당을 먼저 식당 한번 가볼까요? 식당? 저 이 사람들 말이 안 걸어지네. 식당 그래픽이 후지다고요? 아니 이걸 후지다고 표현하는 거는 어디 보자. 어? 왜 근데 이거는 한글이 아니야? 처음 왔습니다. 어서오세요. 로비, IT, 하이브, 오피스, 가든. 식당이 어디야? 캔틴? 이니티션. 어, 이 식당이 어디야? 아, 이게 나오는구나. 아, 나오는구나. 구내식당 1층. 아, 캔틴? 캔틴이 식당이야?
캔틴이 식당이야? 그래픽이 후진 게 아니라 도트로 만든 거죠. 그냥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2D, 3D 뭐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잖아요. 그 중에 2D에 도트를 택한 거예요. 도트 게임 치고 이 정도면 전혀 후지지 않죠. 특히나 그 앞부분에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영상 씬을 보면 이거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겁니다. 한 달도 안 됐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페스터넥이라고 합니다. 페스터넥, 당신은 샤워할 때 눈물을 흘리는 편이신가요? 예? 아니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저는 종종 눈물을 흘린답니다.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아니 뭐야, 이거 싸이월드야? 아, 예. 그거 참 유감이네요. 제 이름은 말론이에요. 아, 티넬프님 10개 감사합니다. 휜 게 아니라 도트 그래픽의 특성인 겁니다. 도트 강사머린 게임. 그렇지. 만나서 반갑습니다, 말론씨. 그런데 혼자 사시나요? 아니요.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일하게 된 이상 근처에 아파트를 새로 알아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맛있겠어. 커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좋아요. 그럼 나중에 보는 걸로. 저는 B 사무실에서 일해요. 우리들이 함께 숨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이죠. B 사무실. 콤플레이크는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조능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아저씨 아직도 있네. 내가 콤플레이크 있었나? 이거 콤플레이크였나? 심쿵. 안되나? 사용이 안되나? 엔조이. 뭘 엔조이. 마녀? 제가 마녀라고? 텅 비었어. 그건 뭐 끝까지 해봐야 알겠지. 누가 마녀인지는. 일종의 재단 같아 보이는데? 기도하려면 오크레딧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 망가져서 사용하기 힘들 것 같다. 고치는 게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또 뭔가를 갖고 와서 고쳐야 되는구만. 그래, 7층 가야 되나? 여기 뭐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물이나 한 장 뽑고. 흥미를 끌만한 건, 저 흥미를 끌만한 건 도대체 뭔지 진짜. 자, 일단 7층을 한 번 더 가봅시다. 네, 스토리가 좀 있어 보이죠. 신트라라는 인공지능이 여기 핵세네머가 있다고 했는데. 너무 걱정 말자, 브라이언. 그냥 서고에 들어가서 책을 가지고 나오는 것뿐이야. 전혀 위협적일 게 없다고. 위험할 게 없다고. 아, 그나저나 나 잠깐만, 물 마시면 어떻게 되나? 아, 조금 차네. 이거 하나 먹어야지. 피가 쓸만한 게 없어. 캔디바. 텅 비었어. 여긴 기록 보관실인 것 같은데. 신트라는 뭐야, 핵세네머라는 책이 서고 있다고 했어. 성모 마리아님을 기리며 AM이라고 적힌 그림 글자. 그림 입자. 그림을 갈기갈기 찢어놨다. 화면에 뭔가 적혀있어. 서고에서 책을 빌리려는 사원은 직인이 포함된 R301 양식 4번을 작성해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책 관련 정보는 기록 보관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제목, 출판 연도, 저자, 그리고 출판사. 일단 책 이름은 알고 있고 나머지는 기록 보관실에서 찾아봐야겠다. 아! 아, 귀찮다. 장문에 쪽지가 한 장 놓여 있어. 이 주제에 대해 나는 아는 정보 중 극히 일부만을 기술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어쨌든 그들은 그걸 마녀의 종이라고 부르며 그 문서는 하단에 새겨진 뱀 모양의 워터마크로 식별할 수 있다. 소문에 의하면 마녀는 저주받은 존재이지만 여전히 타인에게 여러 가지 능력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가장 대표적인 능력 중 하나가 바로 영혼을 복사하는 능력이다. 영혼을 복사하게 되면 인간의 정신은 어디론가 전송되고 저장된다. 때문에 영혼을 복사한다는 것은 죽기 전에 영혼을 불러옴으로써 죽음을 막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셈이다. 복사기에 얼굴을 복사해준 것이 죽음을 피하게 해준다는 건가? 아, 그냥 저장 기능이라고 하면 되잖아. 어? 이동식 기록 보관실. 오디오 카세트룸. 박스토룸. 연필. 물. 어, 그냥 세이브 잘하라는 소리예요, 그냥. 마녀의 종이. 텅 비었어. 세이브를 지금 할까? 좀 여기 둘러보고 할까? 아, 이거 종이가 있어야 세이브를 하니까 함부로 세이브를 못 하겠어. 지금 한번 해야겠죠, 그래도? 잉크가 부족하다는 경고들이 떠 있어. 잉크 카트리지가 또 있지롱. 복사. 아, 내 눈! 에, 미애님 주무세요. 텅 비었어. 바닥에 긁힌 자국이 있다. 캐비닛을 움직였던 것 같다. 뭐야 이거? 빨간색 액체로 삼각형 모양을 새겨놓았어. 잉크 카트리즈 쏘아용. 그러니까 잉크도 있어야 되고 종이도 있어야 되고 서류 처리 너무 많아. 와, 이거 진짜 어떻게 다 이거. 덕분에 그것을 시체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정말 그것을 서류 가방 안에 보관할 줄이야. 그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악몽을 꾸고 있는 듯한 기분이다. 전산화되지 않은 자료를 찾는 게 더 어려운 일이 되었다.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이곳에서 일하려 하지 않는다. 늙은 올빼미의 모습을 한 사내. 그 자리를 못 본 지도 벌써 몇 년이 흘렀다. 결국 이곳마저 안전지대에서 벗어난 구역이 되어버린 것이다. 뭘까? 뭘 의미하는 걸까?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뭐야? 저기 또 시체가 있잖아. 오, 눈이 있어. 뭐지 저게? 이분은 죽은 것 같아. 혹시 이분의 가방을 뒤져보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마녀의 종이. 내 것과 같은 R301 양식이 한 장 들어있어. 헥세네모라고? 내가 찾는 책이랑 똑같은데? A2. 작가란의 의미를 알 수 없는 기호가 적힌 것 빼고는 아무것도 채우지 못한 것 같다. A2라. 저 지나가면 왠지 안 될 것 같죠? 오케이. 아, 시끄러.
1973년에 간행된 사내 잡지 사본이다. 신트라의 모습이 찍혀있고 로봇공학 및 프로그래밍 분야의 선두주자인 신트라 코프가 드디어 새로운 개발 계획과 함께 복귀하다.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일단 올라가 봅시다. 오 이거 뭐야. 아 책장의 영문번호. 아 거기서 검색해보면 되는구나. 삼각형. 아까 A2였죠. 잠깐만요. 책장 한번 또 보고 봅시다. 그럼 B 여긴 다 B인데. 아 여기 있다. A2 이거 A2 여기 있네. 어 근데 못 움직여. 어 됐다. 됐다. A2. 오. 수수께끼 같은데? 어 소리가 너무 과하죠. 일종의 수수께끼 같은데 다음 책장의 위치를 알려주는 걸까? 알파에 별. 뭘까? 알파의 별. A8? A8? 어 그런가? 그럼 요건가? 아니다. 아이 소리만 시끄럽고. 일곱 개였다고? 그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네? 어? 그러네? 나 왜 여덟 개로 봤지? 오, 일곱 개 맞네? 오 그럼 F면은 A, B, C, D, E, F잖아. 그럼 B에 1, 2, 3, 4, 5니까 B에 1이라는 소린가? B에 1, 그죠? B에 1. 어허 위? 어? 오 그래서 저기를 돌아서 가야 되는구나. 오케이. 아. 뭐야? 빵 조각이 여기 왜 들어 있는데? 저 먹어도 되는 거야? 빛가루. 아, 아까 상자 먹은 거. 아, 그걸로 밟고 올라갈 수 있나? 어, 가보자. 어, 이 똑똑이들. 해볼게요. 아니면 이쪽으로 건너가야 되나 본데? 다 올려야 되나 본데 그러면? 아니면 어 원래 평소에는 이런 거 제가 말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제가 하게 놔두라고. 근데 아 시끄러. 근데 이 게임은 어느 정도 우리 석구님들이
그러니까 알고 스포하는 건 안 되고 당연히 그냥 같이 보면서 이거 아닐까요? 아니면 이거 아닐까요? 하는 의견은 주셔도 될 것 같아요. 헤매느니 그게 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니면 잠깐만 이렇게 하면 건널 수 있는 건가? 다시 가볼게요. 뭔데 그런 거 하지 마. 됐다. 아 이거였어. 히히. 베베님이 처음에 밟고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 했는데 여기 난간이 부셔져 있길래 가봤더니 뭐야 이거 H 카르머 J 스프랭거 이거 저장해놔야 되는데 아니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나? 찍어놔야지 찍어놔야지 핵세네모의 저자 이 젠장 이렇게 친절한 게임이었다니 지워 휴지통으로 알아서 적어줄 줄이야 알아서 적어줄 줄 몰랐잖아 아이고 그러면 살펴보기 그럼 연도랑 출판사만 알면 되는 거죠? 퍼블리셔, 출판사 왜 이렇게 알아내기 힘들게 만들었어? 이 눈 뭔가 불안한데 이거 불길한데? 뭔 소리야? 고양이다 고양이 소리 같은데? 저장은 그게 있어야 돼요 복사기가 있어야 돼요 2층에 전기가 아예 안 들어오네 기발이님 친구들하고 술 먹느라 라이브 좋아요 못 눌렀네요 아이고 재밌게 즐겁게 술 같이 마시고 오셨으면 됐지 뭐 예 하이디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다시 그럼 1층을 내려가야 되나? 여기서 후레쉬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이거 뭐야 넥타이가 매듭이 있어 매듭을 풀까? 어? 어? 나 뭐 잘못한 거야? 아 요건가? 여기 뭐가 있는데 됐다 네? 저기요 된 거 아니었나요? 돈 스위치가 어딨지? 됐다 들어갔어 빨간색 액체로 사각형 모양을 그려놨어 여길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잠깐 일단 올라가보자 안 들어와? 아 1층만 들어오고 여긴 아예 안 들어오는 거구나 그럼 내려가야 되는데 아이 진짜 이거 조작하는 거 아닌가? 아 맞네 퓨즈
아까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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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 아니에요? 세모 세모 네모? 너무 많은데? 뭐가? 도용으로 라벨 표시를 해놨구나. 그러면 사냥꾼인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난 당연히 가운데 들어갔을 줄 알고.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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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떡하지? 예, 그렇습니다. 사냥꾼을 고용하는데 저를 선택한 것은 맞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름이 뭐지? 전체 이름 말이야. 브라이언입니다. 브라이언 패스터넥. 왜 표정 왜 이렇게 평화롭지? 아주 좋아. 브라이언 만나서 반갑네. 그럼 당신 누구시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피를 많이 흘리시는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자네라고 말하고 싶군, 친구. 여기서 처음 보는 낯선 사람, 그것도 피범벅이 된 사람에게 호의적으로 굴었다간 제명에 못 살아. 나도 너와 같이 사냥꾼이다. 그 빨간색 편지를 받기 전까지는 교회에서 전기공으로 일했지. 저도 교회에서 왔어요. 게다가 오늘이 첫 출근이고요. 내가 방금 10초 전에 말하지 않았었나? 여기서는 아무도 믿지 말고 자신에 대한 그 어떤 것도 드러내선 안 돼. 내가 저지른 실수를 똑같이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전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왜 죽어가면서까지 여기 있으려고 하시는 거죠? 누가 협박한 것도 아닌데 왜 이 건물을 나가지 않는 거냐고요. 그래. 나간다라. 못 나갈 것도 없지. 하지만 그러기 전에 자네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혹시 궁금한 거라도 있나? 뭐야 이게 뭐야? 핵센네모에 대해서, 바닥에 이상한 지뢰에 대해, 이곳에 전력 공급이 이상한 지뢰요. 그래, 몇 번이나 그 망할 지뢰에게 당했지. 어떻게 해야 그 지뢰들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거죠? 제거라, 녀석들을 죽이고 싶은 건가? 그래, 네 말대로 그거가 기계가 아니라 뭐랄까, 돌연변이가 낳은 자식이지. 녀석들 중에 한 놈이 죽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 분명히 죽이는 방법도 있을 거야. 다만 그 방법을 모른다는 게 문제지. 전력 공급. 직업이 전기공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여기 2층에 전기가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2층하고 이어진 퓨즈가 나가서 그럴 거야. 그건 나도 봤어, 이 자식아. 굳이 찾으러 돌아다닐 필요는 없대. 금속으로 된 물건.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금속으로 된 물건이라. 서류 가방에 가지고 있는 물건들 하나씩 살펴보는 걸 추천하지. 분명히 그냥 지나친 정보도 있을 테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핵세네모라고 아세요? 젠장할 그 망할 책. 가까스로 양식이 필요한 정보를 반을 채울 수 있었어. 하지만 그 빌어먹을 지뢰가 바로 옆에서 터지는 바람에 종이가 불타버리고 말았어. 맙소사, 정말 유감입니다. 그럼 그 책의 정보를 어디에서 찾으셨는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입구에 표지판도 안 봤나? 필요한 정보가 어느 방에 있는지는 그곳에 다 적혀있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연필 찾았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없습니다. 음서요. 마녀의 종이를 획득했어요. 가운데, 가운데. 어? 아니 뭐야? 아니 나는 여기서 가운데에서 끊겼길래 여기에 아까 그 사람이 있고 여기는 딴 사람인 줄 알았지? 근데 이 사람이 여기로 들어간 거였어? 왜 피가 여기서 끊겨 있어? 여기까지 안 오고? 아, 눈 아파. 일단 그러면 금속으로 된 물체라. 참치캔! 참치캔! 참치캔 좋다. 참치캔 도전.
아, 의미 없는 행동이었다. 그럼 뭐 없는디? 에이, 정말. 텅 비어있는 시리얼 상자. 고양이 간... 어? 고양이 간식! 고양이 간식, 고양이 간식! 아까 고양이 소리였잖아요. 고양이 간식, 고양이 간식. 어쨌든 불을 켜야 된다. 어쨌든 불은 켜야 된다. 얀 된장. 그러면 연필이 되려나? 아, 연필 심이 설마? 설마? 어? 뭔가 하나 빠졌대. 뭐지? 콜라캔. 어, 마시기인데? 그냥 마시기인데요? 마시면 없어질 것 같은데? 잉크? 복사기에 쓰이는 잉크 카트리지. 호일? 호일, 호일 같은 게 있으려나? 아, 뭘 해야 될까? 네, 밑에 한 번 더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다 보지 않았나? 어, 저장하자. 연필에 물을 어떻게 적죠? 여기서 연필을 사용해야 돼? 안 되잖아. 잠겼고. 농담이었다. 아, 숨녀올림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런 거 알려주는 건 아니야. 같이 하면서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는 괜찮은데 뭘 해야 돼요는 하면 안 돼. 그건 알려주는 거 아니야. 어, 치시라니. 그건 당연한 거지. 아니, 봤으니까 왔지. 그럼 얘밖에 없는데? 얘밖에 없는데? 이거 비어 있었다잖아. 어, 여자가 없어졌어요. 여자가 아까 A 뭐라 그랬... 아까 어디 있었대? B에 있었다 그랬나? 여자가? 얘가 제 방송을 보시기 전에 다른 방송을 보고 오신 분들은 그냥 조용히 그냥 크크크 크크크만 치세요. 자기도 모르게 스포한다니까. 알고 있으니까. 처음 보는 것처럼 보셔야지. 안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스포가 돼버려.
아니면 원하시면 제가 단기 차단을 드려도 되고. 잠깐만, 그럼 어디로 가야 돼? 3. 이렇게 아예 새로운 층에 오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죠? 뭘까? 흘리지 않고. 그쵸? 아예 새로운 데를 오는 건 아닌 것 같죠? 다시 한번 차 한 잔 여기 다 봤잖아. 근데 여기 봤고 이거 봤고 이거 봤고 한 잔 한번 봅시다. 여기도 다 봤고 세모 안에도 세모 있었고 여긴 또 네모고 세모 테이프 세모 네모를 보자. 그러면 세모 네모 하나 둘 세 번째 세모 네모가 저 하나밖에 없죠 지금. 세 번째. 근데 저기 세모 네모인지 그 순서를 어떻게 알아? 일단 이거 어씨 아니네. 일이 뭐 보다 보면 뭐 나오겠지.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수능 볼 때도 어? 뭔 소리야? 오! 찾았어 나이스. 게이트 더 안 봐도 되겠지? 찾았으니까. 이런 도형 따위. 근데 이걸 어디서 해? 아니, 사용은 아니고 플레이어가 어딨지? 어디지?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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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어떻게 하고 싶은데 저거 저기에 뭐가 있을 거 아 잠깐만 안 되네 사용 안 돼? 이런데 놀 수 없나? 안 되네. 저기 건너가서 나 저 캐비넷 열어보고 싶은데. 아까 이게 움직였다 했지.
아니면 다시 가봐야 되나? 컴퓨터로? 내 컴퓨터로 한번 다시 가볼까? 그냥? 여기서 할 건 다 했어요 지금. 눈. 여기도 안 되고 가봐야겠다. 아니면 저 아저씨를 다시 만날까? 아저씨. 아저씨. 에이, 물어볼 게 없다. 아저씨 뭔가 아, 나를 불렀나? 아니 물어볼 게 없네요. 야 이거 아까 여러분들이 들으신 소리가 딱 이 소리입니다. 소리, 정수기 소리. 내 사무실이 몇 층이었지? 내 사무실이 5층이었나? 내 사무실 내 사무 아 꼭대기였나? 예 꼬막님 게임 중입니다. 어 이거 뭐야? 아 이거 본 거잖아 이거는. 아 이건 본 거잖아. 내 사무실 몇 층이었어? 그런 건 말해줘도 돼요 여러분. 어? 사무실 5층 맞아요? 그럼 나 아까 지금 5층 갔다가 왜 다시 나온 거야? 맞구나. 아까 여자가 B 사무실 쓴다 했잖아요. 그거 한번 가보자. A B B B 어? 잠겼어 진짜. 몇 시예요? 4시 넘었네. 아 뭔가 이렇다 할 거 하나를 하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 회사의 모든 물은 내가 다 먹겠다. 이 녀석들아. 일은 잘 돼가세요? 4층 인터넷 게시판에 어떤 더러운 농담 띄우면 좋을까 생각 중이었어. 사람들을 웃길 뭔가 필요한데 뭐가 있을까? 4층이면 제가 아는 분이 일하고 계신 곳이에요. 케이트 씨라고. 저런 새로운 꿀벌이 들어왔다라. 꿀벌이요? 응, 우린 4층을 벌집이라고 부르거든. 그곳은 우리하고 다르게 쉬지 않고 일하는 바쁘디 바쁜 꿀벌로 가득하거든. 4층 사람들이 꿀벌이라면 우리는 꽃등이 정도 될라나? 물 먹는 사원. 흡습제. 말을 안 해, 이 양반은. 내가 왔소. 아... 딱히 물어볼 게 없네요. 오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콤프로스트. 아, 식당 다시 가보자. 금속 아니면 콤프로스트. 아이 진짜. 로비 한번 가볼까? 딱 요 책만 찾으면 좋겠는데 딱 깔끔하게 말이죠. 응? 뭐야. 나 이대로 엔딩 나오는 줄. 뭔가 새로운 엔딩인 줄 알았네. 아니 나한테 왜 이렇게 치다니. 뭔가 그냥 허무 엔딩 이런 거 나오는 줄 알았어.
빵하고 치즈. 아, 치즈가 없구나 내가 지금. 콤프로스트 텅 비어 있는 시리얼 상자. 바코드가 새겨져 있다. 아, 이 아저씨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말이지. 사용이 안, 여기다 해야 되나 사용을? 옆에다가? 안 되네. 커피는 아까 만들었고 계속 주면? 계속 주면 어떻게 돼? 계속 같은 말만 하겠지. 안 돼 뭐가. 금속, 금속, 금속이 뭐가 있을까? 음식이요? 이렇게 콜라 하나, 캔디 뭐야 이거 바, 에너지 바 세 개, 국수 하나, 빵 세 개, 물 세 잔, 커피 두 잔. 콜라 먹는다고 캔이 남진 않을 거, 아예 없어질 것 같은데? 먹어볼까? 없어졌어. 없어졌어. 뭐 한번 해볼 수는 있는 거니까. 이것저것 시도해볼 수는 있지 뭐. 아, 뭘까? 5층, 3층, 4층, 4층 한번 가볼까? 다시? 프리시가 있어야 되네. 7층 갔었고, 잠깐만, 8층. 브라이언이 캔도 먹었대. 없어. 뭐가 할 수 있는 게. 치즈도 없고. 9층. 9층 가봤었나 우리? 보안 장치까지 달려 있어. 여기도 왔었지. 피카부 부하 부하 취향으로 소개해달라 그랬고 피카부 했었는데 쫓겨났죠. 그러면 비디오를 비디오 가게를 다시 가야 돼? 저 테이프를 칠 수 있는 데가 어디냐고. 당최 화가 날라 그러네 갑자기. 새벽이 되니까. 아까 죽은 시체는 그게 다가 아니었나요? 가방? 빈양, 빈양님 정말 다 그냥 일단 다 뱉는구나 그냥. 컴퓨터요? 어디? 컴퓨터가 있었어?
없어 얘는. 없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서고 옆에 용지 받은 곳? 그거 어디지?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 복사기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이거 이거는 복사기 복사기라서 여기서 나가서? 나가서 아 여기요? 이거? 안 됩니다. 아, 저게 문제예요. 테이프보다는 잠깐만. 아니야. 전기를 먼저 켜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 포크 이거 포크 아니야? 숟가락 아니면 포크? 이거 어떻게 못 가져가나? 고양이 머리 자 여기서 스포 찬스.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4시 거의 반이 다 돼가죠. 스포 찬스.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한 번만 알려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냉장고 안에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박지인 형님 들어가세요. 자 스포 찬스. 지금이 기회입니다. 입이 그동안 근질근질 하셨던 분들.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만 알려주십시오. 응? 서류 정리하는데 서류장이요? 서류장 아까 막 밀어가지고 이동했잖아 우리. 다 했잖아 그거. 아니 이제 슬슬 꺼야 되거든요. 4시까지만 하기로 했는데 벌써 4시 반이야. 5시까지 하기엔 너무 그렇고. 그래서 뭐라도 전기라도 켜고 나가려고. 파밍 꼼꼼히 하면 호일이 있어요. 아 그래요? 나 꼼꼼히 했는데. 그러면 결론은 호일로 아까 그 연필을 감싼다는 거잖아. 근데 왜 아까는 뭐 먹는 거 심쿵 먹는 거 보라 그랬어요? 미러미라도 먹고 힘내야 하는 건 아닌지. 아까 시체 가방 봤잖아. 근데 그 시체는
대체 아까 얘 가방은 봤는데 다른 시체인가 그럼? 봐. 다른 시체가 또 있었나? 다른 시체가 있었어요? 다른 시체 어딨어? 옆이 사이코라는 게임입니다. 어? 멈춰버렸네. 아, 멈춰버렸네. 근데 어차피 한 게 없어서 이거 원래 이렇게 게임이 버그가 심하나 이거? 왜래 이거 자극 관리자도 안 떠. 에이 짱나. 스팀으로 키면 그렇다고요? 그러면 스팀으로 키지 뭘로 켜요? 스팀 게임인데? 그럼 뭘로 켜야 돼? 스팀이 아니라? 알루미늄 호일에 쌓인 샌드위치를 사용하여 호일로 기록 보관소 전기 분전함에 퓨즈를 연결할 수 있다. 아, 그럼 샌드위치를 만든다는 거야? 게임 프리즈 된 걸 좋아한 건 아니고. 네, 멈췄어요. 치즈가 없는데? 아, 이거 참. 첫 판 엔딩 보기 전에 치즈를 먹었다고요, 제가? 진짜? 어, 레얼리? 그럼 밑에인가? 나 근데 지금 이거 어디까지 한 상태지? 한 방에 그럼 다 한 거죠? 얘만 아, 연결하면 되는 거죠? 치즈를 먹긴 먹었었다고요, 제가? 가방? 뭔 가방? 어? 이거?
아니 어차피 스포를 할 거면 숨여울 나와. 숨여울. 숨여울. 숨여울 손 들고 있어봐. 어? 아니 스포를 할 거면 그냥 애초부터 비디오 가게 비디오 앞에 가방 있는 거 보시라고 하면 되잖아. 어차피 스포 할 거면 내가 스포의 시간을 줬잖아. 아니 그냥 가방 뭘 가방이 어딘지는 아직 하고 와. 야 거기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해줬어야지. 고맙습니다. 해볼게요. 사용하기. 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도움 주신 숨여울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나 이 고양이가 너무 보고 싶었어. 고양이한테 먹이를 주고 싶었어. 뭐야 이거? 죽였어. 연필로 죽일 수 있구나. 저 연필이잖아 지금, 그죠? 어, 얘는 뭐야? 비디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브라이언이 아니라 패스터넥이라고 합니다. 안 들려. 죄송하지만 잠시 헤드폰을... 다 들려. 소리칠 필요 없어. 죄송해요. 귀찮게 굴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패스터넥이라고 합니다. 연필. 역시 맞았어. 연필. 연필이 맞았어. 나 여기서 이거 보면 안 돼? 아 이건 비디오가 아니구나.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아, 빨간색일 때. 아, 진짜. 뭐래? 코 고는데? 어? 뭐라고요? 나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어? 6 한 거 같은데? 아, 6. 음란마귀가 이렇게 6구나. 1486. 아니 너무 아니 너무 애가 찐득찐득하게 이러잖아. 아... 뭐? 왜 웃어? 웃지 마. 어, 냥니들아. 내가 너네 주려고 내가 이거를 맛있게 먹어라. 어이야 내가 니네 이거 주려고 내가 어? 자 얼마 노력하고. 아 진짜 저기 어떻게 가냐 근데. 여기서 혹시 아니고 벽에 벽에 금이가 있다. 뭐지?
벽에 금이가 있다. 응? 잔다 애들. 뭐야? 먹이 먹고 끝이야 너네? 뭐 주는 거 없어? 아, 나는 그냥 집사였다. 뭘 바라냐? 먹고 꿀잠. 저거 나 저거 캐비넷 열어야 돼. 캐비넷 열고 받아라. 됐어. 어리석은 자여, 연필을 꽂아 써야지. 자, 저장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의 목적은 고양이였습니다. 고양이를 보기 위해 지금껏 달려왔던 것이죠. 고양이를 받고 먹이를 줬고 집사로서 오늘의 할 일을 다 했습니다.